아,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저 긴장되거든요. 네. 수동 운전 경험이 얼마나 있어요? 말하면서 하면 못할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어? 어? 이제 멈추지 말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라이입니다. 오늘은 국산차 중에서도 판매량 넘사벽인 베스트셀링카이자 스테디셀링카 5세대 아반떼 MD 오너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살고 있는 아반떼 MD 오너 권순일이라고 합니다. 네. 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 차는 일단 아반떼 MD 13년식 모델이고요. 네. 기본 옵션도 아예 안 들어간 깡통 네. 모델인데 거기에 또 수동 차량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반떼 MD는 아반떼 자체가 엘란트라를 현대 역사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5세대가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 차량이 네. 깡통 모델이기 때문에 휠이 15인치 기본 휠이 들어가 있었는데 제 전차주분이 17인치로 인치업을 해놨는데 네. 상당히 이제 좀 만족스러운 휠이지 않나. 아무래도 아반떼에 17인치가 들어가니까 승차감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시면은 라이트가 네. 길게 옆쪽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옆쪽에서도 밋밋해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좀 만족합니다. 네. 또 A필러 같은 경우가 HD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더 앞쪽부터 완만하게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후면부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라인도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스포일러가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차를 정말 좋아하시던 이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귀여운 스포일러를 네. 또 이제 장착을 해놓으셨고 네. 뒤쪽 아래쪽 보시면은 네. 이렇게 듀얼이네요. 듀얼 머플러 범퍼를 모양만 있는 범퍼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안 되고 네, 그냥 모양만. 모양적으로만 그렇고요. 이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열죠 여기? 아니요, 깡통 모델이어서 이게 없어요? 아예 버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열어요? 앞쪽으로 가셔서 네. 운전석에서 여셔야 됩니다. 여기서 국산 차량인 트렁크 공간을 굉장히 잘 뽑기 때문에 그런지 넓어요. 짐이 많아서 더 넓어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깊이도 굉장히 깊고 초반 부분은 옆으로 폭도 굉장히 넓어서 생각보다 여기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가 예전 모델이어서 달려 있고 그렇구나. 지금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네, 정리 좀 많이 안 돼 있네요. 네. 네. 우선 실내 인테리어는 딱 요 때에 나온 현대 인테리어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센터패시에도 약간 Y자 모양의 그 디자인 기조를 따르고 있고 뭐 레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봐오던 그때 당시의 그 기본적인. 네. 아, 이 기어 레버를 보니까 이게 수동 차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따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정말 떨립니다. 이게 오토가 아니라는 점 신기하고. 사실 스마트키 아닌 것도 좀 감성적인 것 같고 옛날 차량 느낌 나고. 감성. 그렇죠. 수납 공간은 좀 어떤가요? 수납 공간은 뭐 준준형 차치고는 좀 괜찮지 않나. 네. 아, 엉따.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에이, 장난치지 마세요. 엉따도 없고 열선 핸들도 당연히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델입니다. 아, 그렇구나. 2열에 앉아보신 적 있으세요? 2열에 앉아본 적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다 뒤로 당겨놓은 건 아니지만 네. 생각보다 레그룸 공간도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헤드룸은 조금 이제 아슬아슬하네요. 지금 앞에 조수석 쪽에 수들님이 앉았었어요. 앉았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시트볼을 맞춰놓고 앉은 건데 이게 딱 그냥 성인 남성분이 앞좌석에도 사람이 앉고 편하게 앉았을 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는 지금 제가 앉았던 시트볼 포지션에 이렇게 앉아서 이 공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공간은 네, 아반떼에서 나올 수 없는 레그룸인데 이분들은 다리도 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정도죠. 그렇죠. 리무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예전 모델들 에어벤트가 준준형 차이는 없어서 이게 좀 아쉽죠. 이거는 뭐예요? 공기청정기인데 사실 효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렴한 친구여가지고 또 그 수동의 감성을 한번 느끼러 여행하면서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여러분 저희 모터그래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볼 텐데요, 여러분. 전좌석 안전벨트 잊지 마세요. 안전벨트 다 하셨죠? 오오오오오. 아니, 수동 운전 잘 하시나요? 네? 이따 내가 운전을 해야 된다니. 머리가 새하얗네. 혹시 그 PD님 보험 많이 들어놓으셨어요? 수동.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네. 수동 운전을 할 때 시동을 안 꺼먹는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발이 좀 편해야지. 네. 운전하기도 좀 편한 것 같아서 약간 신발 저는 그리고 시동 꺼먹어본 적 있으세요? 도로에서? 초반에 차량 구매했을 때 초반에 언덕 같은 곳에서 언덕 같은 봤어. 데서 꺼지면은 출발할 때 뒤로 밀리지 않아요? 그렇죠, 뒤로 밀리죠.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좀 세게 잘 밟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브레이크를 잘 밟으셔야 돼요. 저는 초반에 수동 배울 때 언덕 올라갈 때 너무 이제 차 밀릴 게 좀 두려우면 사이드 채워놓고 하는 방법도 이제 약간 알려주시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사이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좀 물어봤고요. 이제 네. 진짜 차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차를 산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재밌을까봐. 까봐. 네. 운전을 좀 이제 편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차는 잘 모르지만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스틱을 물면서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 차의 트림은 총 얼마에 사셨나요? 저는 새 차를 물론 산 게 아니어서 차량은 한 700만 원대에 구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연식이 2013년도 그렇죠. 시기라고 하셨죠. 그때 그러면은 구매할 때 주행 거리는 얼마 정도 됐어요? 상당히 좀 됐던 모델이었고 한 12만 정도 12만 킬로였었는데 지금 제가 한 15만 킬로 넘게 타고 있는 15만 킬로가 넘었고. 그러면 가격 대비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가격 대비 만족도는 상당히 좀 높은데 수동이 서울 시내에서 타기는 역시 저 가다서다를 사실 반복하는 곳에서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연간 자동차세 얼마 정도 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1월 달에 한 번에 다 내버려서 18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내진 않네요. 1.6 엔진이어서 한 번 주유할 때 얼마 정도 하시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주유비가 나오시는지. 저는 일단은 바닥난 상태에서 풀로 채우면 6만 원대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예전에 많이 안 돌아다닐 때는 한 달에 한 두 번 기름 넣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한 세 번에서 네 번 사이 넣어가지고 주행하는 그 거리수가 좀 이제 많아져서 세네 번이면 15만에서 20만원 사이 이 정도 넣으시겠네요. 그 정도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차를 살 때 끝까지 뭐 좀 놓고 같이 고민했던 다른 차량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네. 아반떼 수동을 살려 했던 건 아니고 포르테 쿱 이런 거를 타고 싶었어서. 네네. 포르테 쿱 말고는 전혀 생각하신 건 없으시죠? 뭐 K3나 그런 뭐 SM3도 생각해봤고 좀 달리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기 때문에 제네시스 쿠페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네시스 쿠페요? 네. 혹시 아니요. 연락주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수리비가 나왔을 때 어떤 걸 수리하셨어요? 이제 도색을 했죠. 보험 처리를 했는데 보험 처리한 게 한 40만 원 돈 나오더라고요. 그 기스가 나서 네. 도색했는데 한 40만 원 정도? 네. AS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블루엔즈는 95점 이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를 그렇게 막 응원하는 건 아닌데 서비스적인 면은 정말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를 살 때 가장 도움이 된 사이트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모터그래프를 많이 즐겨봤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 나왔을 때 모터그래프 시승기도 없고 모터그래프 없었거든요. 여러 면에서 봤죠. 차를 살 때 이제 주의할 점도 이제 마음만은 모터그래프를 보셨군요. 네네네, 봐야죠. 그러면 이 차를 살려면 이런 부분은 좀 감수해라. 일단 제 모델은 수동이잖아요. 이제 무릎이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수동을 운행을 못 하시는 분이 저처럼 그냥 막 구매해버리시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미션 신경 쓰다가 앞을 제대로 신경을 잘 못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진짜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한 게 수동은 진짜 시동 한번 꺼먹으면 사람이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부터 진짜 머리가 하얘지고 시동 계속 꺼먹게 되고 그러셨나 봐요. 아니 그럴
승차감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승차감은 한 60점. 60점. 연비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연비는 9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90점 정도. 이게 이제 공인 연비가 한 14.1km 정도 되는데 그거 이상 나오시나요? 고속 주행만 한다면은 20km도 나온 적이고요. 오, 정말요? 네. 운전 진짜 잘하시나 봐요. 안전 운전해야죠. 아, 네. 아, 이거 네. 갖고 얘기해야 되는. 네, 그럼요. 아, 네. 여러분들 전자석 안전벨트 꼭 잊지 마십시오. 네, 잊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저 긴장되거든요. 네. 여러분 안전 운전할게요. 시동 꺼놓고도 귀엽게 와주세요. 수동 운전 경험이 얼마나 있어요? 말하면 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오? 오? 아, 저 잘해요. 왜 언덕에다 세워가지고 저 힘들게 해요. 이제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출발할 때 시동 꺼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멘탈이 맞아요. 이게 수동 운전이 진짜 어려운 게 반클러치 상태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클러치를 떼면서 엑셀을 또 교차하면서 슬슬 밟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잘 못하면 시동이 꺼지거나 울컥거리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다마스 운전했을 때도 언덕에서 엄청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왜요 웃었어요? 기계 같았어요. 면허 딸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일명 살인면허라고 하는 정말 쉬울 때 땄거든요. 아, 저는 아버지가 또 수동 차량을 몰고 계셨어요. 아. 승합차를 몰고 계셨어서 연습면허가 나오고 시골에서 연습을 했었죠. 차량 없는 곳에서? 네, 차량이 아예 없어요, 거기는. 요새 가장 관심 있는 차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K5 요즘에 잘 어울려요. 잘 나왔더라고요. 디자인도 맞아요. 같고. 디자인이 확 바뀌었는데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K5가 이번에 잘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에 이미지 때문에 어떤 이미지? K5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좀 이제 막 모시고 타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평이 안 좋더라고요. K5 오너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긴 있죠. 그런 이미지가 돼서 근데 이번 차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안 그래야죠. 안 그래요. 그 오명을 벗읍시다, 여러분. 드림카는 있으세요? 드림카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M시리즈 M시리즈를 또 수동으로 옛날에는 몰고 싶었어가지고 근데 그 약간 여자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수동 잘 모는 남자에 대한 약간 그런 동경 같은 게 또 있거든요. 수동차가 자꾸 이제 손을 많이 움직이고 하면은 멋있어 보이는 부분이 맞아요. 되게 막 능숙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에 은근 여자들이 또 펌벅 죽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네, 아직 제가 안 죽었으니 잘 모르겠는데요. 5세대 아반떼 MD 이런 사람은 좀 사고 이런 사람은 좀 사지 마라 이런 부분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아반떼 MD는 사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차량을 좋아하는데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안 되신다. 사실 요즘 알바 하시는 분들도 몰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중고차 매물이 아반떼 급, 준준형급에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좀 이제 사지 말아야 하셔야 할 분들은 승차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면 한 단계, 1단계로 중형차 이상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반떼 MD는 네모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반떼 MD는 귀엽다. 귀엽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지. 금액면도 이제 귀여운 금액으로 많지 않은 금액으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차량도 사이즈도 아담하고 아주 귀엽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 저희 모터그래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회 초년생이라면 꼭 한번 구매할 생각을 해봤던 그 차, 아반떼, 그 중에서도 5세대 아반떼 MD
수동 차량 만나보았는데요. 함께한 소감 어떠세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 네. 생각보다 운전을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네. 수동 운어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같이 즐기고 가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칭찬 많이 해주셔서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짠! 저희 우터그래프 여행용 기프트 세트인데 진짜 오너 분들께만 드리는 진짜 오너 에디션입니다. 쿠션. 목쿠션 베개. 이거 다 저 주시는 건가요? 네. 이게 다 세트인가요? 네, 세트예요. 네. 이거는 목베개. 그리고 이건 담요예요. 작은 캐리어입니다. 저희가 진짜 오너 분들을 위해서 주문 제작한 거예요. 진짜로. 여기 모터그래프 이제 요거까지. 네. 진짜 오너 기프트 세트 탐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라인과의 드라이빙 타임이 탐나시는 분들 아래 주소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찾아와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진짜 오너 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